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선 쉽게 접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 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헬라어 본문 언어로 보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능력이라고 나오는 이 놀라운이 뭐냐면 이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조차도. 예. 근데 우리들은 마치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되게 단순하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또 믿음이다라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인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이례적인 것이냐? 단순하게 병자가 낫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들에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인 것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도 않았고요. 뭐 이렇게 어떠한 그 작정을 하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손수건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조금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손수건, 우리가 생각하는 손수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때 남자들의 필수가 시계하고 손수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전 분들은 우리 남편 출근할 때 꼭 손수건에다가 그 향수 한번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안주머니나 이렇게 뒷주머니 같은 데 넣어주셨죠. 안 주셨더라도 빨리 고개 끄덕여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게 손수건인지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 그게 아닙니다. 또 앞치마. 앞치마면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뭐 생각하세요? 주방에서. 예. 그거 생각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하고 앞치마는 그게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천막 만들고 지내고 있죠? 바로 천막 만들 때에 땀 닦는 천조각이 손수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앞치마는 음식할 때 주방에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이 천막 만들 때 했던 그 투박한 그걸 앞치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볼품 없을까요? 이쁘지도 않아요. 네. 천조각, 땀 닦은 천조각, 막 굴러다니는 천조각하고 땀 닦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막 이렇게 빗바르고 해져서 좋지도 않은 그 앞치마인데,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손수건과 이 앞치마에 그냥 능력이 나타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볼품없고 땀냄새가 배어있고 초라한 이것이 바로 이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나타나죠.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까이 간신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그때 신기한 걸 예수님이 느끼죠.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찾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의 12년 동안에 못 고쳤던 그 혈류증이 싹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7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뭐라 되냐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있으면 뭐냐면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중증 병든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냥 걸어갈 때 무슨 가면서 뭐 기도로라고 안수기도로 이게 아니라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예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례적인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주체는 누구시냐? 근원은 누구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이례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목사인 저는요, 글쎄요,
솔직하게 정말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분들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팠으면 하는 건 정말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픈 분이 계시더라도 제가 기도만 하면 진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 안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이례적인 거구나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례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게 평범해지면 아마 제가 볼 때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되냐?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우상화되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러한 기적들과 은사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선교를 갔던 온두라스 땅만 해도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기적들이 조금 좀 사라져요. 희한하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불쌍의 역사. 두 번째, 그들은 진짜 간절하다. 왜요? 돈 없고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거 아니 뭐 아니면 도겠죠. 이거 붙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쳐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서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사 역사만 보더라도요 예전보다 점점 이런 이례적인 역사들이 적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사람이 문제겠죠. 하나님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이 계속될 때 그 이례적인 게 일상화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이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매일 이 이례적인 치유의 역사를 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못 말씀드리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것에 맞춰서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고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이라서 매일 이제 카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드의 이 글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 몇 번을 또 읽고 그러면 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때로는 좀 어렵겠다. 이해하고 묵상할 때 조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곱씹어서 몇 번씩 그거를 읽으셔요. 읽으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으십시오.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예수님이라 기도드립니다라고 풀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도 짧게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거를 무조건 그것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침이죠.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그거를 곰곰하게 묵상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있는 기도를 그냥 있는 대로만 기도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또 살을 붙이세요. 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 이례적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 마술사하고요. 그 다음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에 관련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제사장 진짜 제사장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죠. 네.
그때 당시엔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사고 팔고 권력에 빌붙어서 사고 파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은 성경 해석에서 진짜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칭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어로 보면 또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시험삼아 되어 있는데 뭐 해석에는 망령떼라도 되어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축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도 명하노라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도 명하노라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다릅니다. 뭐냐? 여기서 이 마술사들이 명하노라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뭐로 되냐면 탄원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줘 이거예요.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타협 좀 하자. 이 사람에게서 좀 나가라. 이거예요.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한다는 건 그 뜻입니다. 이게 어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할 때 이런 의미로 하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어르고 달래고 무슨 뭐 사탕 주면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이 말이 있다라는 거 해석하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명령하다라는 뜻은요, 바로 에피타소나 파랑겔로라는 원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의 여인 우리 배워 살펴봤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할 때 쓴 게 파랑겔로를 썼습니다. 명령한 겁니다. 떠나가라 이겁니다. 떠나가 주세요가 아니고요. 귀신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뭐 귀신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군대막이 들린 귀신 벌벌 떨었죠. 예수님 공생애 기간 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면 귀신이 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막 소리칩니다. 벌벌 떨면서 귀신도 압니다. 오늘 이 마술사나 빙자했던 이 일곱 아들들도 귀신이 보고 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안다니까요.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뛰어올라. 자, 여기 보시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1대 7로 이겼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악기 들린 사람은 한 명이고요. 여기 제사장 일곱 아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일곱 명. 7대 1로 했는데 악기 들린 사람이 이겼습니다. 참 희한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세요. 예, 셉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세사들로 메워놔도 통제가 안 될 정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명의 남자 정장이 달려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됐냐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일곱 명의 남자가 홀딱 벗겨가지고 상하여서 도망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악기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입니다. 자, 결과는요.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에베소 땅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마술사들이 했던 내용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곱 명의 제사장 아들이 했을 때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친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 단 한 번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지를 못하고 어느덧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하찮게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욕을 먹고 무슨 뭐 개독교다 뭐다 하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억압이나 뭔가 탄압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거룩한 예수님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예배소에 나타납니다. 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다 되더라. 감이 잘 안 잡히죠? 예, 저도 뭐 잘 안 잡힙니다.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 5만은 그 당시에 은하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 하루분 임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은하 5만 드라크라면 한 사람이 1년 3명 쉬지 않고 137년 모아야 된답니다. 좀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계산해서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일당제로 해가지고 137년 일한값이 얼마인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는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마술, 우상, 뭐 엄청난 아테네 신전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으니 뭐 말해서 뭐합니까? 수많은 우상들 그 안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모든 우상보다도 더 뛰어나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술에 관련된 책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아,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마술,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신이 가짜였어. 깨닫게 되고 이거 다 가짜구나.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셔둘 필요, 내가 볼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쓰레기처럼 불에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가짜에 현혹돼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서 참된 신을 알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고개 숙이고 재물 갖다 바치고 몸까지 상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 이단이 있죠. 새로운 한 해가 새 땅이라는 신천지. 나 신천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거의 올머스 30년이 됐더군요. 예, 전 그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거기에 현혹될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걸 우리는 뻔히 봐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가족도 핑계칩니다. 가족보다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것부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교주인 이만희가, 난 또 그것도 좀 웃겨요. 교주면 교주지 총회장님이래요. 총회장님. 차라리 교주라고 하든지 총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안 죽는답니다. 네, 두고 볼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숨긴답니다. 사람들에게. 벌써 그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기는 건 언제 숨기는 겁니까? 뭔가 껄끄러우니까 숨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야, 가족에게도 숨기고 직장 동료에게도 숨기고 교회에도 숨기고 당당하지 않는 게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것을 맞다라고 현혹되면서 나아갔는지 난 그것조차도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성경에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천사처럼 보인대요. 현혹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기 전에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교묘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토론토에도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어딘지는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교단에 속하기 전에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 목사였어요. 학력, 정상적인 교단, 신학교 다 했어요. 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로 있었던 사람이 신천지였고 데리고 온 그 청빙된 목사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몇 달 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 패턴인 거예요. 그걸 우연히 어떤 성도가 발견해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그게 벌써 약 10년 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많아요. 여기 다락방이라는 구원도 많고요. 구원파도 있습니다. 이단이란 이단은 토론토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가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이러스, 예, 그것 때문에 드러난 신천지, 이단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강명을 가장한 천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혹시라도 내가, 혹시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이, 혹시라도 우리 이웃이 그런 헛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마지막 절 볼까요? 20절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전환시켜 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좀 더 자각하고 좀 더 경계하고 좀 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좀 우리가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더 건강하게 살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흥황하여지고 우리의 주변도 흥황하여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